부산시 영도구 대평동에는 이 마을의 사연을 담은 얼굴이 있습니다. 영도에는 참 옛날 깡깡 부대라고 아주 유명한 게 아닙니까? 깡깡이 소리 메아리가 영웅이 돼서 이 대평동을 완전히 이렇게 휘몰아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시대에 어머니들이 없었으면 지금 우리 이렇게 사는 게 힘들었겠죠. 그 사람들을 우리가 말하자면 산업군사라고 할 수 있죠. 수리 조선업의 일번지인 대평동의 상징이 된 이름이자 힘찬 망치질로 가난의 질곡을 넘어온 억척스러운 어머니들의 표상. 깡깡이 아지매를 아시나요? 부산 영도구는 1912년에 시작된 우리나라 조선업의 산실입니다. 일제강점기부터 국내 조선업의 부흥을 이끌었던 대평동은 오늘날 수리조선업으로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6시 반, 늦으면 40분 그래가지고 이제 일 하는 건 5시 반 되면 일하고. 힘드실 것 같은데. 힘들어도 먹고 살라고 하면 뭐 우리보다 더 일찍 가는 사람도 있는데 뭐. 들고 가는 가방은 뭐예요? 저 이제 안경 쓰고 입만 굽고 장갑하고 그런 거 가지고 도구네 도구. 네 도구. 일할 도구. 전순남 씨 일터는 대평동 일대에 자리한 8군데 수리조선소입니다. 그날 그날 불러주는 데가 아지매들 직장인데요. 요즘은 찾는 데가 너무 많아 몸이 두 개였으면 싶답니다. 야, 봐봐, 묻지 말 된다. 이 망치로 빼. 일찍 나오시니까 뭐 아침을 못 드시겠네. 나는 아까 아침만 두고도 못 먹는다네. 그래요? 작업은 8시부터 시작인데요. 그 전에 챙겨야 할 게 많답니다. 어머니, 이건 뭐예요, 어머니? 햇밥. 이거로 갈 거지. 녹슬이 싹싹 간다, 이거면. 이렇게 보름 달처럼 이쁘게 생겼지. 이거 이제 긴가 갈 거. 보통은 이게 한 장 10개서 들었거든. 배가 고픈 데는 한 3통만 하면 되고, 배 험한 데는 4통, 5통 쓰고 써야 되고 그래. 아, 그럼 3, 40개 쓰신 거예요? 장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네 글자, 안전 제일. 아지매들은 안전을 위해서 더위에도 옷을 여러 벌 껴입습니다. 그런데 타다 하면은 탁탁 튀고 막 아프거든. 그렇게 좀 두껍게 입는다. 여름에는 많이 입고 싶어도 더우니까 또. 그래도 아프니까 두 가지, 보통 후에 두 가지 쓰겠지. 먼지를 많이 뒤집어 쓰는 일이라 계절과는 상관없이 방수 작업복에 마스크, 안전모가 필수입니다. 이런 누가 모른다. 야, 되게 답답하지 않으세요, 어머니? 만나면 수사니까 괜찮아. 아지매들이 일하는 수리조선소는 말하자면 선박들의 종합병원입니다. 선박은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와 수리를 받기 위해서 수리조선소를 찾아옵니다. 1년 동안 바다를 누빈 선박은 홍합이나 따개비 같은 이물질로 뒤덮입니다.
이물질이 붙어 있으면 선박의 운항 속도가 20%나 줄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야 합니다. 고압 세척기로 홍합이나 따개비를 씻어내고 나면 아지매들이 작업에 투입됩니다. 오늘 작업할 선박은 600톤급 유조선인데요. 높이가 5m에 달하기 때문에 지게차 선반을 타고 작업을 합니다. 아지매들은 바닷물로 녹이 쓴 철판을 매끈하게 갈아주는 일명 깡깡이 작업을 합니다. 고압 세척기로 털어낼 수 없는 녹슨 철과 단단한 이물질을 장대가 달린 그라인더로 깨끗하게 제거하는 일입니다. 수술하고 똑같은데 사람으로 지금. 그런데 골마 있는 걸 그냥 놔놓고 겉만 집는다고 안에 그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썩지. 그러니까 최대한 골마 있는 걸 파내주는 거예요. 파고 새살이 돋아오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오래가도록. 배 수명을 오래 하는 거죠. 깡깡이는 바로 이 망치질 소리 때문에 붙은 이름입니다. 옛날에는 전부 다 망치를 두드렸어요. 이 브란다를 안 가고 옛날에는. 그렇게는 깡깡이 말입니다. 두드리면 깡깡한데 깡깡깡 소리 난다고 깡깡이 마을.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 기본 뭐 25년에서 30년, 40년 다 노하우가 없으면 일이 안 됩니다. 기본 몇 프로 안 돼요. 전부 다 노하우고 경험이고. 망치 하나를 들고 두꺼운 철판과 싸워야 했던 깡깡이 아지매들. 망치에서 조금 더 가볍고 손쉬운 그라인더로 장비가 바뀌어온 그 세월 동안 아지매들은 한결같이 이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그래 이제 날이 굳고 일하면 팔도 우리 아프지. 아파도 이제 일할 때는 또 이제 엄마 일하는데 그 집중하니까네. 아파도 그 아픈 거 하고 그냥 넘어간다 인가. 넘어간다. 어머니 몇 년 하신 거예요? 몇 년 하신 거예요, 어머니? 한 40년 됐어. 35년? 한 40년 됐어. 40년? 아. 오래 하셨네. 오래 하지. 600을 받을 때부터 했으니까 많이 했지. 어머니 몇 년 하셨어요? 몇 년? 한 40년 됐어. 깡깡이 아지매들은 대부분 60, 70대 어머니들입니다. 20, 5, 6년 돼. 아... 언니 그거밖에 안 되나? 많이 안 하신 거예요. 뭐라? 우리 큰딸 여우고 내가 50살이 나왔는가? 51살이 나왔는가? 아, 30대, 40대 시작하신 분 최소 경력이 25년이라는 아지매들. 그런데 지난해 풋내나는 신참이 한 명 들어왔습니다. 몇 년 하셨어요? 아 저는 이제 1년밖에 안 절반 했어요. 닦고 나서 이제 일로 넘어와. 어떠세요? 해보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잠이 너무 많아갖고 잘 좋은 스타일인데 일하면 잠이 안 와요. 뭐 하냐고. 너무 힘들었어요. 살 빼려고. 너무 힘드니까 살 빠질 것 같아서. 일이 험하다 보니 다들 고질병 하나씩은 달고 삽니다. 난청의 근육통 관절염이 깡깡이 3대 질병이라고 합니다. 어머니 뭐 드신 거예요 지금? 진통제. 어디 아프셔요? 팔다리가 아파서. 이거 안 먹으면 못 와. 그럼 남은 거 주세요. 한때는 대평동 일대에 200여 명의 깡깡이 아지매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50여 명에 불과합니다. 수리조선소에서 아주 귀한 일손이 됐죠. 야, 이거 하나라도 빠지면 좀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위험도 하고 먼지도 너무 더럽게 많이 묻고 그래서 사람마다 약간씩 틀리게 장비 자기 장비는 맞추는데 이런 거는 자기들이 막 꼬려갖고 이렇게 해주신 거거든요. 어르신들이 만들어주더라고요. 10시부터 10분간 휴식 시간을 가진 아지매들이 다시 작업할 채비를 합니다. 또 가시는 거예요 바로? 얼마 못 쉬고 가시네. 가서 이제 또 이제 일해야지.
이래야지 또. 배 한 척이 각종 수리와 검사를 받는 기간은 일주일 남짓인데요. 깡깡이 작업은 배의 규모와 상관없이 닷새 안에 끝내야 합니다. 15명이 하던 일을 절반의 인력으로 하다 보니 쉴 짬이 없습니다. 수리 조선선은 선박들의 정기 검사가 시작되는 3월부터 바빠집니다. 근대 조선업의 100년 역사를 가진 대평동이 가장 활기를 띠는 시기이기도 하죠. 과거에 비하면 경기가 많이 죽었다지만 대평동은 지금도 해외는 물론 전국에서 선박이 찾아오는 수리 조선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이 모래 운반용 바지선도 인천에서 왔습니다. 다른 지역은 없으니까는 그냥 물샌딩으로 쫙 그란다지를까지 이렇게까지 안 해줘. 근데 여기 부산 여기 지금 꽝꽝이 어머니들은 일일이 다 그란다지를 해가면서 아주 정성껏 깨끗하게 잘해. 그러니까 일로 오는 거예요 대부분. 왜냐면은 물로 그냥 샌딩을 하거나 닦고 그냥 바로 칠해버리면 그 안에 부식된 게 그 안에서 썩어버리거든요. 산화가 되어 썩잖아요. 깡깡이는 전국에서도 부산 영도에만 있는 유일한 직업입니다. 깡깡이 아지매는 1960년대 후반 국내에 철강선이 보급되면서 생겼습니다. 선박 표면에 녹을 제거하는 일은 가장 힘든 일이지만 단순한 직업이어서 특별한 기술이 없는 여자들에게 열려있는 일자리였습니다. 옛날에는 그라인더가 없었지. 그러니까 만기 두드려놓고 그냥 시가리고 싹싹싹 끌고 삐는 일에 끌고 놔두는 일에. 옛날에 비하면 엄청 좋아진 거네. 좋아졌지. 옛날에 좀 일로 하려고 하면 족장 나가고 족장 저 위에 올라가 못 봐놓고 그래 하는데. 족장 참한 거 이거 치리만 하겠다. 어. 저거 치리만 한 거로 갔다가 여자들이 땅바닥에서 이거 이거 저 갖다 깔아가지고 줄 잡아 땡기를 밀어가지고 그러는데. 6.25 전쟁 이후 많은 피난민과 실향민이 흘러들어왔던 영도. 혹독한 가난 속에서 자식들을 건사하기 위해 어머니들은 무거운 망치를 손에 들었습니다. 때로는 재미있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자 되게 힘들 때는 아이고 그만해야지 이 생각도 들 때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해먹고 말아야지 관계가 그만 한번 발디도 나는 게 몸 벗어나는 기라. 지난 시절 먹고 살기 위해 잡았던 망치가 이젠 아줌매들의 인생의 전부가 됐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어렵던 시절 대평동의 아이들을 키워낸 건 영도 바다를 가득 메운 깡깡이 메아리였습니다. 고향이 진주인 전순남 씨는 22살 때 뱃사람에게 시집왔습니다. 이때 진짜 애기 하나도 안 낳고 음실 때 진짜 내 각시 때다. 그때 좀 살 좀 쪘다 요래 통통하네. 어머님 젊은 시절에 좀 어떠셨어요? 젊은 시절에 좋았지. 이뻤고 날씬했고 그랬지. 아, 또 옛날에 한복 입고. 원양어선을 타던 남편은 2년에 한 번 집에 왔습니다. 아내가 깡깡이 망치를 잡은 것도 뒤늦게 알았습니다. 생가보나 다름없이
홀로 세 딸을 키우던 전순남 씨는 30살에 깡깡이를 시작했습니다. 깡깡이 반장님으로 일하던 시어머니에게서 일을 배웠죠. 어떤 게 녹인 거 어떤 게 모르고 무조건 막 꼭꼭꼭꼭꼭꼭 근데 그때는 그런 한다가 없었어. 두드리고 이제 이래 하니까 어머니 오시가 이런 거는 매콤한 데 두드리지 말고 녹슨데 이런 데면 두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더라고. 그래 이제 그래서 가만히 쳐다본 게 녹슨데 포가 나는 게라 처음에는 뭐 녹슨 게인가 뭔 거도 모르고 막 올라가 올라가. 밀가루 한 포대가 2,000원이던 시절 하루 일당 600원은 큰 돈이었습니다. 하루 벌이가 아까워 임신 8개월에도 일을 했습니다. 쉬는 시간에 전미를 쫓아가서 이 대평동에서 저 남항동까지 열시고 뭐 뛰 갔다가 전미 넣고 또 뛰 오고 밤으로 가면 뭐 밥을 안 밥이 항상 이래가 일어나 놓고 전미 가면서 밥 먹고 그래 놓고 오는데 뭐 그때 원망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 내가 어제 생각하면 그래라도 배 안 남겠네. 그 놈인데 이 손 안 벌리고 살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원망은 안 해요. 많이 아프지. 누가 뭐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그냥 미안하다 하고 울 수밖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지. 손 다쳤을 때도 그래. 저 사람 이게 잘렸었거든. 쇠를 다루는 일이다 보니 사고도 많았습니다. 전순남 씨는 기계에 치여 손가락 두 개를 잃을 뻔했습니다. 얼마나 아팠으면 의사 보고 잘라내삐라고 떼내삐라고 하는 것 같다. 의사들이 하는 말이 떼내삐는 거 아프면 조금만 참으라고 있는 게 낫다. 이래가 지금 손 달고 있는 거지. 그리고 또 내가 사고 나가서 있었기 때문에 사고 나는 거 몰랐어. 항상 미안하고 고맙고 몰랐다. 어떻게 말을 하겠어. 그냥 고맙지. 고맙고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일은 험해도 그 덕에 딸 셋을 키워 결혼시킬 땐 세상 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4km에 걸친 대평동의 수리조선소 길에는 260여 곳의 선박 부품업체가 늘어서 있습니다. 업체들마다 오랜 역사와 기술력 그리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요. 대평동에서 못 고치는 부품은 어디에서도 못 고친답니다. 여기가 나였고. 대평동의 첫 프로펠러 공장인 이 회사는 해외에서도 찾아옵니다. 한창 수리 중인 이 프로펠러도 남태평양 피지섬에서 왔습니다. 참 피자미배가 많아요. 손상을 입어가지고 이 친구들이 수리를 했는데 용접을 잘못한 거라고 친구들. 그러니까 용접 부위가 웰딩 부위가 다시 이제 크랙이 발생했지. 내 수리업은 아직까지는 이제 태평동이 제일 나르듯이 기관부터 시작해서 용접, 프로펠러라든가 모든 이거는 뭐 완벽하게 배 이거는 대평동이 제일 그냥 뭐 제일 한국에서는 제일 뭐 제일 잘한다고 봐야지. 수리 조선업이 호황을 이루던 1970년대 부산에서 세금을 두 번째로 많이 낸다는 동네가 대평동이었습니다. 지금은 사람 구경하기 힘든 동네가 됐지만 그 시절에는 골목이 비좁을 만큼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조선업이 번창할 때 그때쯤은 아침에 진짜 그 밀물처럼 밀려와요. 아침에 사람들이 이렇게 밀려와가지고 대평동에 오면 놀지를 않았어. 다 일할 수 있는 자리도 있어. 뭘 해도. 그 시절의 영광은 저물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마을엔 새로운 풍경이 생겨났습니다. 대평동에 그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와요.
깡깡이 마을의 흔적들을 보러 오는 거죠. 요즘 대평동에는 외지에서 온 관광버스 행렬이 줄을 잇습니다. 깡깡이 소리는 잦아들었어도 마을의 역사는 시간을 거슬러 다시 꽃을 피웠습니다. 예, 매립을 해가지고 서는 이쪽으로 와서 철공사를 다시 시작해서 조선사를 이루었는 게 2015년 대평동은 역사와 문화적 가치에 힘입어 깡깡이 예술마을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과거에는 수리조선업이 마을을 먹여 살렸다면 지금은 그 시절의 이야기가 관광객을 불러모아 마을의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거 하고 부터는 마을에서는 많이 좋아졌어요. 사람도 많이 오고 가고 또 그 마을 자체에 참 더 밝은 기가 나는 거지. 깡깡이 마을을 잇게 한 주역들은 이제 세월의 뒤안길로 물러나 앉았습니다. 지난날 대평동의 전성기는 이 골목에 자리한 아줌매들의 전성기이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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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디 부수겠다. 한 3일인가 4일인가 거 가서 일했을 때야. 여기 살고 깡깡 아닌 사람은 별로 없을기다. 별로 해봤나? 하루 가서 저 그거 뭐 망치로 이거 띠띠리 갖고 긁은데 잘한 사람들이 못 한다고 막 구박을 줘서 못 살겄대. 보리쌀도 귀하던 시절 깡깡이를 하면 아이들에게 쌀밥을 먹일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참 많았거든. 깡깡이 해갖고 거든 갖고 춤추러 할지 또 해야지. 옷도 모르게 가져 나와가지고 밖에서 갈아입고 춤추러가 그래. 텐도, 기타, 차차차, 룸바, 스케이팅, 폴카 안 했어. 그 당시는 12가지 제일 재미있다. 지뢰화하고. 아 나는 저 우리 저 초원에 시숙이 다 쫓아오고 난리였다. 왜 어머니? 그 춤바람 났다고 내보고. 이거는 운동이라고 다 한다 이거. 해들어와갖고. 몬사라도 막 그 시절 맨치로 춤도 춰보고 막 깡깡애가 버리고 아들도 미기고 막 맛있는 것도 사주고. 요새는 그다다 그래서 한 개는 그때 좀. 시작하면은 그때 요랑하면은 지금은 팔부자다 팔부자. 그래. 깡깡이를 하러 먼 동네에서 온 아줌매들이 길게 줄을 섰던 골목은 이상의 할머니의 걷기 운동 코스가 됐습니다. 그대가 다리가 아파가 내리라도 죽을라. 아이고 이래라도 그래도 본 좋다 이가. 조시 한 바퀴 더 돌아요. 한 바퀴 더. 조시 운동해야 하루라도 더 살지. 안 그럼 살 수가 있나? 만. 35년 동안 깡깡이 아줌매로 살았던 이상희 할머니는 15년 전 다리를 다치면서 일을 그만뒀습니다. 말짱아요. 말짱하는데 이래 뭉긋는다. 여기가 찍힌 자리거든. 여 물렁배가 돌아가면서 이래 있어요. 봉숭씨 새, 요 새. 이 새가 되나는 수술이 안 되는 뭐냐 이래. 간 데마다 안 된다나니까. 지게차에 발목이 끼이면서 물렁뼈가 손상된 할머니는 보조기를 차야만 겨우 걷습니다. 오래 저거 해가. 사고는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5m 높이의 매단 족장에서 추락하는 바람에 목숨을 잃을 뻔도 했습니다. 죽을 때는 들어가려고 해. 방이 없으면 못 들어갔잖아. 내가 92년도 일하면서 이거 아시바 타고 일하다가 위에 사람이 잘못해. 줄 매는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똑같이 내려야 되긴데 사람 타는 거로 복판 줄이라 끌러 내려가면 이래 대부서 한쪽 내려오다 나 높은 데서 떨어져나 나 이 심장이 압박을 받아가지고 막 중지가 막 기가 숨을 못 쏘가지고 산소호흡을 쉬기 놓고 그래 있었어.
살아서 병원을 나서자마자 다시 깡깡이 망치를 잡았습니다. 남편은 6.25 전쟁에서 다친 상해 용사로 변변한 직업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남편 대신 생계를 짊어진 할머니는 아들 삼형제 먹이고 가르치려고 깡깡이 아줌매가 됐습니다. 곱게 큰 딸이 쇳가루 뒤집어 쓰고 사는 걸 본 친정어머니는 시집 잘못 보낸 죄인이라며 다시는 딸을 보러 오지 않았습니다. 옷 누구기 입고 이래가 하면 공어떤 땀이 이래 흘러도 그래도 재미가 있어. 그 일의 재미로 딱 붙이가 이거 돈이다 하는 거. 돈 버는 재미였네. 그리고 자식 공부도 시키고. 아, 근데 살아오시면서 뭐 후회되시는 거 없으세요? 아이고 막 후회되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 나는 고생이라고 생각 안 한다. 살아가면서는 우리 인생이 이래 참 살아가는 이게 이렇는가 보다 생각하지. 참말로 그 시절 돌아가는 것 같으면 뭐 그 시절 몸도 건강하고 막 한께네. 그때 시절에는 한 소라도 한 마리 잡을 기운이 있었겠네. 다시 돌아간다면 하겠다네. 무엇이 고생이 돼. 놈이 다 하는 일 뭐 하면 되는 거지. 경력 25년의 깡깡이 아줌의 이목연 씨가 대평동에서 30분 거리인 다대포까지 작업을 왔습니다. 어머니, 그 장대가 종류가 많은 거 봐봐요. 어? 장대가 높은 데나 좀 높은 데가 하고 낮은 데는 낮고 아무래도 괜찮게 못해요. 근데 너무 깡깡이 작업 현장에 그라인더가 들어온 게 70년대 중반인데요. 그렇다고 일이 쉬워진 건 결코 아닙니다. 깡깡이도 기술에 따라 등급이 있습니다. 초보자는 주로 배 밑을 맡고 경력이 많고 기술이 좋을수록 외판과 상부에서 작업을 합니다. 안 맞는다 하니까 빨리 해서 뺀지 갈래. 내일 모레 비 온다. 내일 비 온다. 내일도 모레가 비 온다. 비가 오면 이물질을 벗긴 자리에 녹이 슬어서 작업이 중단됩니다. 선박이 선대에 올라와 있는 동안은 매일 상가료가 나가기 때문에 작업이 늦어질수록 선주가 손해를 봅니다. 땀이라 그래? 아, 여기 그거잖아. 문이잖아. 나도 놀랬다. 뭐 빨리 해야 된다고. 안 내려주는 게다. 작업을 서두르느라 점심때가 늦었습니다. 밥때와 퇴근을 미뤄서라도 시간 안에 작업을 끝내주고 싶은 겁니다. 사람 다도 보험다이 없어 하기 좋다. 보험다이 없어갖고. 아, 오늘 여기에 새로가 많이 없더라고요. 대부분의 수리조선소에는 깡깡이 아줌매들을 위한 쉼터가 따로 있습니다. 알뜰함이 몸에 밴 아줌매들은 다들 집에서 점심을 싸옵니다. 집에서들 다들 뭐 생기면 하나씩 다 들고 오시고. 대우이 저게 맛있다. 제사 지내면 제사 지냈다고 뭐. 톡톡 떠들어가 저리게 나오고. 그 어떤 날은 너무 많아갖고 다 먹지도 못할 때도 있어요. 다 30년, 40년 다 됐다. 이 할매들 제일 오래됐다. 그래요? 어머니는 얼마나 되셨는데? 몇 년 하셨어요? 저희. 예. 이분이 저희 이렇게 저희 학생인데 80, 할머니가 올해 80. 하면 까먹었다. 다섯. 59. 오늘 돈 많이 벌어서 뭐 하시기에? 돈 많이 벌어셔갖고. 손자 주고. 내 술 한잔 먹고 뭐. 이제 그만 일하라고 자식들도 성화랍니다.
하지만 깡깡이는 더 이상 돈벌이가 아니라 아줌매들의 인생 그 자체인 걸 어쩌겠습니까. 그냥 놓으면 지금 잠시간에 이거 널어놓으면 바짝 말라버리거든요. 그럼 다시 하면 좀 그래도 개운한데 습도가 높으니까 이거 하나도 안 마른 거 젖은 거 그대로 다 깨야 돼. 한번 작업하고 나면 거기에 땀이 그냥 흥건히 묻어있죠. 그렇죠. 땀이고 이제 그거 먼지가 묻어서 떨어지질 않으니까. 해숙 씨에겐 깡깡이를 시작하고서 맞이하는 첫 번째 여름입니다. 올라가, 올라가, 지게차 타러 가, 올라가. 지게차를 타시네요, 어머니. 이게 이제 흔지 얼마 안 되는데 자른다고 여기저기서 보내달라고 한다니까. 올해로 1년차 깡깡이인 해숙 씨는 이목연 씨의 막내딸입니다. 처음에는 딱 갔더니 엄마라고 부르지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반장님, 반장님 이래 부르는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니까 엄마가 내 딸이다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러더만 이제 엄마가 내가 이럴 줄 몰랐다 하고 생각보다 잘한다 하니까 제가 더 옆에 있게 되는, 더 하루라도 더 나가서 일하게 되는 거예요.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엄마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제가 살아온 인생에서 이때까지 칭찬받은 게 최고의 칭찬을 엄마한테 받았어요. 엄마가 칭찬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게 우리 막둥이가 온 게 놀래지. 젊은 사람 이런 거 한다고 깜짝 놀래지. 와서 한 하루나 하고 안 할 줄 알았더만 그래도 엄마도 하는데 내가 왜 못해 그러면서 나오는 게 대단하지. 막. 그래 사는 게다 사람이다. 해숙 씨는 경력자들만 태우는 지게차를 탈 만큼 기술이 늘었습니다. 끝난 거예요, 해숙 씨? 예. 아, 오늘 되게 일찍 끝났네. 그렇죠. 그런데 아까 그 빼빠빨 잘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나가는 거라. 이게 빼빠빨이 잘 받는 거는 나가면 한 번만 싹 문대면 오돌토돌한 게 싹 없어지는데 잘 안 받는 거는 몇 번을 한 번을 같은 한 번 같은 오돌토돌한 거를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밀면 다 느낌이 딱 오겠네 이제. 100%는 아닌데 저는 이제 조금 이제 감이 좀 오기 시작하는 상태지 저는 아무래도. 이제 어른들이 얘기하는 거 딱 듣고 있지. 그럼 아, 이 정도면 잘 받는 거구나. 오늘 용트레기가 입으로 뜨거운 걸 드시는 거예요? 이제 목욕하고 가시는 분들은 이게 이제 아무래도 때가 지나면 목 이제 뭐 이렇게 빨래 하시는 분도 있고. 작업이 끝나고 나면 일하는 동안 잊고 있던 피로와 통증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관절염으로 고생하면서도 깡깡이가 약이라며 매일 그라인더를 잡는 어르신들의 말뜻을 해숙 씨는 알 것 같습니다. 평생 손에서 일을 놓은 적이 없는 이목연 씨는 마당에 텃밭을 가꾸는 게 유일한 취미입니다. 상추를 갈아놓고 안 먹으니까 식구가 없어서 이렇게 다 되는 거야. 그냥 너무 다 뜯어다 주는 거야. 오늘도 그 뜯어다 준 게 이렇게 먹고 그러잖아. 이름만 가면 한 보따리씩 뜯어다 가지고. 오늘 이제 열무 집에 와서도 쉬지를 않으시는구나. 안 쉬어 쟤 이러게 내가. 여기 뽑아갖고 애기들 반찬 해주고 막둥이 반찬 해준다고. 비 오면 물러버리게. 비가 내려오면은 요거는 그냥 흐르지만은 여기는 물이 받치잖아. 저기서 내려오는 게. 그럼 물이 떨어지는 거야. 빗물을 받아 텃밭에 주는데요. 이 댁의 주인의 알뜰한 천성이 마당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이 백합 냄새 봐봐. 얼마나 좋은가. 꽃 너무 좋아. 근데 이게 이런 건 안 할게. 이쁘지? 아, 이쁘네. 어머니, 이거 꽃 키우면 뭐가 좋으세요? 응? 뭐가 좋으셔? 자식 키우는 기분. 아, 꽃을 키우면? 응. 지난 세월. 화초를 키우듯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 참으로 억척스레 살아왔습니다. 술 먹고 노름하고 노름해 갖고 부산까지 왔지. 부산까지 와서 노름빛 갚아줬지 내가.
바보니까 살았지. 요새 같으면 요새 애들 같으면 살았겠어? 못 살지. 술 먹지, 노름하지, 두드려 패지, 살지면 때려 부어야지. 그래도 새끼들 못 놔두고 못 갔지. 지금 같으면 아이고 택도 없지. 이목연 씨는 수리조선소에 인력을 대는 하청업체를 운영해 남편 빚을 갚고 자식들 뒷바라지 했습니다. 깡깡이 망치를 잡은 건 큰딸을 출가시킨 뒤였습니다. 놀면 되지. 근데 안 놀잖아. 벌라고. 손자들도 주고 싶으면 주고 딸도 도와주고 싶으면 도와주고 아들도 도와주고 싶으면 도와주고 안 그런가. 내가 벌어 뭐하노. 나는 이제 이것만 있으면 되고. 그것만 해놓고 염세 갈까? 염세. 어린 시절 해숙 씨 기억 속의 어머니는 참으로 멋쟁이였습니다. 왜? 뭐? 아, 염색약인데 이제 홈쇼핑에서 아예 집에서 엄마가 계속 하니까 아예 그냥 엄마가 자꾸 싼 염색약을 자꾸 미리 사다 놓으니까 사다 놓지 말라고 아예 그냥 내가 한 박스 사다 집으로 시켰잖아요. 안경 걷으시고 미용실에서 머리를 곱게 말고 투피스 드레스를 즐겨 입던 어머니는 어디로 간 걸까요? 돈 쓰면 이장으로 사면 좋겠구만. 머리 감겨주면 얼마나 시원한데 이제. 이거 18,000원이야 가마나. 아, 미용실 가면? 응, 염색만. 파마는 23,000원인데 염색은 18,000원인게 아꼬 싼가. 자식한테 쓰는 돈은 아깝지 않아도 당신한테 쓰는 돈은 아깝답니다. 애 끼지 말고 미용원에 가서 좀 자르라고도. 그런 돈 애 끼지 말아야지. 큰딸 오면 막 울고 그래. 어, 그래요? 응. 52살 먹은 딸. 이젠 편히 사시라고 사남매가 읍소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해숙 씨가 어머니를 따라 깡깡이 일을 나선 것도 실은 하루라도 빨리 어머니가 일을 그만두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름이라 와 금방 뽀시뽀시해지네. 잘 됐지요? 시큼하게. 요즘은 염색약이 잘 나온다니까요. 어머니 만족하세요? 네. 한번 봐봐. 잘못됐는데. 근데 우리 엄마 또 조금 안 됐는데 잘 집어내셔요. 뒤에 다 됐어? 지금 다리가 많이 아프셔서 관절 양쪽 다 수술해야 되는데 이제 이 수술을 하면 이 일을 하면 안 된대요. 근데 수술하기 전까지는 진통만 아니면 지금 아직 해도 된다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지금 진통제를 계속 드시면서 일을 하거든요. 엄마가 이제 일을 좀 빨리 그만두고 쉬셨으면 좋겠는데 조금만 더 한다 하시면서 자꾸 하니까 제가 일하는 만큼 엄마가 그만큼 일을 빨리 줄이기로 하셨거든요. 건강할 때 빨리 그만두셔야지 혹시라도 또 더 다치실까 봐 걱정이 많아요. 일주일 전에 대평동을 찾아온 이인선 수리가 오늘로 끝납니다. 그 사람을 쓰면 정말 좀 불면 진단 받았죠. 불면 진단. 부산에 영도가 옛날부터 뭐든지 다 자재가 풍부하고 용접하라는 기술자도 많고 또 여러 가지 편리하니까 전국에서 내가 만들어. 수리의 마지막 작업이 부식을 방지하고 모양을 내기 위한 도색인데요. 깡깡이 질로 매끈해진 표면에 페인트를 칠하면 마치 새로 건조한 배처럼 깨끗해집니다. 일주일간의 휴식을 끝낸 선박은 내년에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새로운 항해를 떠납니다. 모르는 게 이러다 보면 그런 때가 있지 않냐. 우리는 안 그러냐.
새벽같이 작업을 나온 이목연 씨 모녀를 다시 만났습니다. 아, 오늘 일찍 나오셨네, 오늘. 7시부터 시작. 아, 이 바쁠 때는 일찍 나오세요? 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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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전에 중으로 비운대. 그래서 반장은 나와서네. 장맛비가 오락가락해서 일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도 일당은 하루치를 다 줍니다. 여기는 9만 원짜리 있고 9만 원, 5천 원짜리 있고 10만 원짜리 있고 12만 원짜리 있고 8만 5천 원짜리도 있잖아. 8만 5천 원짜리도 있고 11만 원짜리도 있고 대리 없어. 일당까지 선불로 받았으니 비가 오기 전에 작업을 서둘러야 합니다. 아줌매들은 깡깡이 작업이 자식 키우는 것과 매한가지랍니다. 내 자식 깨끗하게 씻겨 새 옷 입히는 정성으로 배를 다듬는 거죠. 그래서 힘은 들어도 보람은 큽니다. 일은 반도 못 끝냈는데 쏟아지는 굵은 빗줄기에 결국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어머니, 이게 비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루 일당은 어떻게 돼요? 돈 받아서 그게 끝나는 거지. 학자가 아침에 돈 일찌감치 갖다 주더라. 학자가 아침에 돈 일찌감치 갖다 주더라고. 말로는 돈 받았으니 끝이라지만 작업을 끝내지 못한 아줌매들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오늘 하루 손해볼 조선소와 선주 입장을 생각하면 아줌매들은 그냥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가 없는데요. 아니, 날이 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한 시간 더. 아직 좀 기다려봤다 할까? 기다려봤다 하늘이 허나면 할까? 오해 그 짓 할게요. 아줌매들, 멀리서 찾아와준 선주를 생각해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려보기로 합니다. 폭우 속에서도 조선소 직원들은 바쁘게 움직입니다. 3시에 들어갑니다. 3시에요? 비가 오는데도 내리나고요. 우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선주가 내려간다 하면 내려줘야 되는데 뭐. 품 안에 자식 떠나보내듯 직원들에겐 시원섭섭한 날입니다. 1년간의 항해로 낡고 지친 배를 깨끗하게 수리해 새 옷 입혀 떠나보낼 때는 과년한 딸 시집 보내는 것처럼 후련하면서도 아쉽습니다. 잘 내려가면 마음이 개운하지. 내 손길 닿은 배가 사고 없이 무탈하게 바다를 누볐으면 합니다. 배가 쫙 내려가면 막 진짜 멋지지. 그 자부심이 있지. 그때는 마음이 아 과연 솜씨가 좋다 하는 느낌이 있지. 새 빨갛게 막 녹이 피가지고 와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페인트 쫙 해가지고 쫙 내려가면 와 마음적으로 가서 돈 많이 벌어 다음에 또 와 다음에 만나자 그렇게 하지 마음속에 있게. 대평동 수리조선소에 새로운 배가 들어옵니다. 60년 동안 변함없는 그 풍경 속에 오늘도 깡깡이 아줌매들이 있습니다.
한강의 망치로 뱃전을 두드리며 살아온 지난 세월은 하루하루가 희망이었습니다. 자식 넷 출가시키고도 손에서 일을 놓지 못하고 깡깡이 아지매로 사는 이목연 씨. 2년만 더, 1년만 더 하면서 끌어온 시간이 벌써 20년 세월입니다. 엄마한테 갈세 안 받고 애들 고생 안 시키고 살라고 앞적같이 살았지. 그것도 내가 그만두겠다 싶은 생각은 없어 아직은. 피어나는 늙은 노래여. 깡깡이 딸은 중매쟁이도 안 돌아본다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전순남 씨는 솜씨 좋은 깡깡이 아줌매로 하나 부끄러울 것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 70살까지만 하고 안 한다 이랬거든. 근데 이제 70살까지만 하고 안 한다 했는데 올해 간두야 되는데. 10년 됐는데 간두야 되는데 그게 안 되겠네. 할 수 있는 데까지. 내가 영 몸이 안 따르면은 이제 그때는 못 하는 게이고. 할 수 있는 데까지 내가 힘 닿는 데까지는 하고 싶어. 잠들지 못하네. 망치 하나로 가난과 서러움을 두드리며 세월의 질곡을 넘어온 아지매들의 깡깡이 메아리가 오늘도 조선소 담장 너머로 울립니다. 지친 파도는